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입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께서 SOXL, TQQ, LABU, 그리고 UPRO 등 3배 레버리지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3배 레버리지가 많이 폭락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TQQ와 UPRO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평가는 아니고 이제서야 평균치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만약 다들 우려하는 대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실적이 떨어지고 3.8%를 갱신하고 있는 이 10년 국채금리가 금리 인상과 발맞춰 올라가게 된다면 S&P 500의 멀티플이 정말 2008년대 멀티플이라고 할수 있는 9에서 10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15.1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S&P 500이 15라는 평균 수준의 멀티플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QQQ의 3분의 1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멀티플은 각각 22.98 그리고 24.3으로 애플의 경우 7년 평균 멀티플인 19.85 대비해서 여전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7년 평균 멀티플인 30.78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앞으로의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보수적인 PE 멀티플 18.48 대비해서는 여전히 약20% 정도는 고평가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멤버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 때에도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해칭 수단에 투자하여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여기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도 S&P 500은 저평가라고 할수 없는 영역에 있으며 단지 많이 빠질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한번 받는 월급을 고평가인 지수, 그것도 3배 레버리지에 넣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부담 횟수를 하면은 큰 부담은 없겠지만 대부분이 10만 원씩 넣다가 내가 이거 벌려고 투자하나 하면서 몇백씩 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속에서도 사실 그나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레버리지는 바로 SOXL입니다. SOXL을 이루고 있는 탑 홀딩스들은 브로드컴,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 인텔, AMD, KLA, 그리고 퀄컴 등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저평가형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SOXL도 다른 레버리지와 함께 심하게 폭락을 경험한 이유는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다른 섹터보다는 훨씬 더 밀접하게 여기 10년 국채금리와 연동이 되어 인버스한 관계로 2022년 1월 달에 시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반도체 섹터는 세게 올라가고 반대로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섹터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우선 저와 저희 멤버십의 경우는 고평가인 종목을 대상으로는 투자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CPI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뒤로부터는 철저하게 고평가인 종목들은 피하고 배당주라던가 원유주로 잘 버티면서 기다렸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또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우량주가 저평가 지점에 진입했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지분을 늘려나가도 늦진 않습니다. 저평가냐 아니냐 여부는 매번 제가 멤버십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적정한 시기가 오면은 그때 텔레그램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의 상태를 보면은 오늘 아침 개장하자마자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수가 고평가할 때는 장이 얼마든지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중에 오늘 밤 10시 반쯤에 개장을 했을 때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고평가라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 주식을 사는 것은 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WTI의 선물은 아침부터 2.48% 상승하면서 원유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멤버십이신 나그네님께서 공유해주신 정보인데요. OPEC+가 유가 상승을 위해 감산 계획을 잡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실제로 결과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정책을 떠나 S&P 500과는 다르게 에너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PE 멀티플 8.1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런 만큼 S&P 500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한참 남았으며,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라면은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는 3배 레버리지를 대상으로 저평가도 아닌 상태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투자 시드를 늘려나갔다가 저평가가 되었을 때 많이 물려있는 것보다 차라리 경기침체를 이용해서 이미 저평가인 논의 기업들이 더 저평가일 때 주워 담았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왔던 시기인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의 원자재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평균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신텔 주가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약 23% 하락했을 때 다른 투자들은 경기침체니까 투자 안 하기 잘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만, 워렌 버핏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매수 찬스로 여겨 저평가인 옥시젠탈의 주식 599만 개를 추가로 더 사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의 원유기업 투자 레코드를 보시면 화려합니다. 비록 정확한 타이밍은 매기진 못하지만 원유 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에 워렌 버핏은 1956년대도, 2002년대도, 2020년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대도 경기가 힘든 시기일 때마다 원유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일궈내 왔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원유기업들이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는 영상과 함께 제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니오를 매도하고 엔비디아에서의 수익, 그리고 8월, 9월 달에 아껴두었던 현금을 이용해서 저평가를 심하게 받고 있었던 YGR, OVV, CP, VT, ET, IP, 옥시 등을 대량 추매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상 니오에서의 하락분을 충분히 메꿔줄 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리밸런싱하였고, 설사 여기서 추가로 하락한다면 이미 저평가인지라 나중에 또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량을 늘려 기대 수익을 더 높이면서 버틸 계획입니다. 범인련의 경우는 미리 투자해 놓으셨다면 적어도 45%의 수익률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ET는 못해도 32%, CP는 보수적으로 63%, 그리고 오빈티브는 55% 등으로 비록 니오로 손절함으로써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세금도 줄이고, 그와 동시에 니오의 손절분을 전부 다 메꾸기에도 충분한 수익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 수익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생각 외의 실적 상승과 함께 대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가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에 유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좋은 판단을 할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밸런싱을 할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예시일 뿐입니다만, 1억을 손해보고 있는데 그 1억에 대한 마이너스를 만회하고자 다시 한번더 올인하는 등의 투자 방식을 고수한다면 약간의 하락만으로도 멘탈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과정은 한 방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서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인내 없이는 좋은 수익도 만들기 힘든 만큼 천천히 대응하면서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